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을 좀 듣고 단기적으로는 많이 알리는 게 일단 단기적 목표가 있고 나왔으니까 네. 뭐 그냥 쌓아있으면 사실 이게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. 쓰셔야 이게 빛이 발하는 거지. 저희가 이제 푸르라우성이랑도 이제 같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또 여성성이라든지 인식 전환이라든지 네네.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전달을 하고 이제 아우성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또 오랫동안 독보적으로 네네. 인지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네.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행사 체험단 같은 할 때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도 조금 앞장을 서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다면은 20, 30대 여성 이제 그런 분들도 좋지만 사실 이제 막 초경을 시작하고 이제 청소년들이 네, 조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게 이제 단순한 또 제품이 아니고 메시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네. 어머니들이 또 그걸 이해하시고 보통 청소년들은 이제 어머니들이 사신 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엄마랑 딸이랑, 딸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또 그런 식으로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네. 생각을 하고요.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인간 건강에 대한 부분들로 확대해 가는 게 좋은 철학 같고 건강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내는 이런 신뢰감을 얻는 게 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윤상 과장님 만나 뵈니까 그런 게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네, 앞으로의 이 판매와 또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깔바 TV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시면서도 어쨌든 사용해 보시면 아니까 저희도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윤상 과장님 만나서 다이아나 일회용 생리대를 만나봤는데 생리대 안에도 굉장한 철학과 아, 그럼요. 네, 노력과 준비가 이렇게 네. 담겨져 있다는 게 1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요. 커피숍에서 쑥스러워했던 네. 네. 굉장한 발전 네. 젊은 청년이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좀 여성 건강을 위한 좋은 제품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. 우리 주디님은 어떠셨어요?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생리 정체성을 네. 찾아가는 단계라서 그 단계 되게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약간 네. 이런 생각? 네. 우리 주디님이 또 쓰고 후기도 또 직접 아, 제가 네. 열심히 네. 써볼게요. 네. 그, 그런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네. 검증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네. 저희 딸바TV는 계속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 품들을 홍보하고 싶은 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써본 녀석들 다음 편은 더 좋은 분들과 함께 기대감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